네, 오늘장 간판주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병수 PB, 헤르메스 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세요. 네, 먼저 김병수 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먼저 확인해 볼까요? 휴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휴젤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의 보톡스 기업으로 알려 있고요. 근데 이 휴젤이 이제 매각이 본격화됐다라는 기사가 이번 주에 나와서 휴젤이 이번 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. 최대 주주인 이제 베인 캐피탈이 지분 매각을 검토한다라는 공시가 떴습니다. 이 와중에 신세계백화점이 요거에 관련이 돼서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몇몇에서 나왔다가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공시도 바로 뜨기 시작했는데요. 현재까지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는 공시가 17일 날 나왔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관심을 많이 받는 와중에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날 휴젤 인수에 관련해서 검토한 바는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베인캐피탈은 이제 지난달부터 휴젤에 대해서 매각을 언급하고 있고요. 당시 44%의 휴젤 지분을 대략 9천억 원 정도에 매수했던 거를 이번에 2조가량으로 매도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해놓은 바 있습니다.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톨리늄 톡신을 제조하는 회사인 휴젤인데요. 국내 이제 2016년부터 국내 1위를 달리고 있고 지난해 이제 중국으로까지 진출한 회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이쪽에서 이번 주 내로 좀 보고 있고 다음 주에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신세계 화장품 산업과 보톡스 분야의 시너지가 클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신세계는 인수 부담 때문에 이제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신세계 주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휴젤은 피인수고 신세계는 다시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. 아마 그 경제 이론상 맞는 종목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좀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이어서 하창원 본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어떤 종목 볼까요? 네, 수젠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은 진단키트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오랜만에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일단은 이제 저번에 COC 관련된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. 유럽 전역에 이제 자가 진단키트를 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또 이제 벨기에 등 유럽 쪽에서 또 판매 허가에 대한 획득이 나타났습니다.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때까지는 인증만 받았던 그런 좀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에 대한 가시화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자가진단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마스크를 좀 벗는다거나 아니면 백신이 유통이 되면 될수록 앞으로 더욱더 많이 활용도가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정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또 뭐 벨기에 등 일부 지역에서는 또 국내 최초 또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매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도 다양한 진단키트 뭐 중화항체까지 굉장히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. 또 그 외에도 포스트 코로나 부분으로 이제 결핵, 치매, 알러지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치매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국책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뭐 결핵은 이제 오리온 홀딩스랑 이제 합자를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추가로 여성 호르몬 애로 관련된 그런 기술 수출이 두 개나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이러한 좀 모멘텀들이 또 쳐져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 한동안 굉장히 소외가 됐었던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반적으로 진단키트 움직임들이 좀 좋은 상황이고 거래량이 동반된 상황에서 좀 장대 양봉이 나온 상태에서 좀 눌리지 않은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는 추세의 전환으로도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실적적인 부분들이 수주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뒤따라줘야 되겠지만 일단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해서 좀 뭐 신규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하시기보다는 약간의 좀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고 이런 이제 안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을 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재 시점에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재료가 거의 소멸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데 이번 이슈가 좀 단발성이 아니라 앞으로 좀 전반적인 상승세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 네, 저는 뭐 진단키트 섹터가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뭐 백신에 대한 유통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뭐 키트가 필요 없다라는 이런 좀 인식이 많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. 저는 오히려 이제 백신이 다 유통이 되고 나서 접종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항체 검사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사람마다 백신에 대한 지속 시간이 다르고 또 이제 변이가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백신으로는 사실 이제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
부분들로 봤을 때 항체 시장이 좀 열릴 수가 있겠고요. 또 이제 뭐 자가 진단이라든지 어쨌든 확진자가 여전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진단이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팡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지속이 될 수 있고요. 아까도 제가 포스트 코로나 제품들 말씀드렸는데 진단키트 회사마다 뭐 M&A를 하는 회사들이 있고요. 또 추가적으로 새로운 영역에 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어쨌든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은 언제든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 진단키트 섹터를 보신다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관점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